세상에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나와, 그죠? 어, 농담도 아니고 정중하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하이닉스부터 부장님들께서 오셨습니다. 네, 어, 네,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요새. 네,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언니가 앵콜곡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네, 아, 자, 그래서 저쪽 언니가 진짜 특별히 또 요구하는 음악이 있었다며요. 네, 뭐예요? 동백아가씨. 동백아가씨. 아, 그것도 지정곡까지 딱 정해가지고 그냥 와서 하나 더 해주세요도 아니고 딱 정해서, 네, 정확하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들어오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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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네, 오, 이거 이미자 선생님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강력한 팬분이 계시네. 네, 네, 네. 아, 모종 두 개. 네. 야, 이거 참. 한 곡도 아니고 두 곡. 네. 꼭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분위기를 따라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 왜 따라가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 어. 이상하네. 막 끌려가는 것 같아, 우리가. 그죠? 네. 이상하네. 자, 하나부터 합시다. 네. 네. 어쨌거나. 네. 네. 모종의 세월도 하래. 아, 미치겠네. 네. 동백 아가씨부터 가시죠. 네. 네, 동백 아가씨. 네.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수. 네, 자, 갑시다. 네. 아, 오늘 리사이트래. 리사이트. 대박이에요? 아. 야. 아니 근데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저기 이거 앵콜곡 받으면서 뭐 받은 거 있어요? 예? 저기. 아, 뭐 받았어요? 뭐. 맥주 우리 언니가 쐈어.
맥주 쐈어. 야 대단하시네. 어 멋져. 아니 남자분들이 좀 쏘는 건 많이 봤는데 여자분이 쏘는 건 나 처음이야. 예, 그죠? 예? 네? 아 원래 그래요. 네. 야. 그러니까 오늘 이분도 자주 왔으면 좋겠고 저분도 자주 왔으면 좋겠어. 다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어디 딱 맞아. 타이밍이 정확히 절묘했어요. 저 안쪽에 계시는 우리 부장님분들 SK 하이닉스 부장님분들 또 타이밍이 좋았네. 네, 다 좋아 오늘. 모종의 세월이요? 네, 모종의 세월 앵콜곡 모종의 세월. 모정, 네 이미자 선생님의 여자 일생. 여자 일생, 네 타협 봐야 돼. 타협 봐야 돼 서로. 서로. 여자 아니 만만치 않네. 네, 또 요구하러 나오는 거야. 모정. 그러면 내가 못하지만 모정 내가 하고 여자 일생 언니가. 아니 뭐 품앗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에요. 잠깐만 자. 자. 아니 아니 여자 일생 하고 네 그래 아 모정 하시든지 뭐 좀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아니 근데 안 나오셔도 돼. 그냥 거기서 얘기하셔도 돼요. 네. 네 거기 얘기 거기서 얘기하셔도 돼요. 안 들릴까 봐. 아, 들려요. 다 걱정하지 마세요. 귀가 밝아 제가. 아, 다 들려요. 네. 걱정. 아니. 들려. 여자 일생. 아. 난리 났네요. 난 진짜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집에 네. 집에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죠? 체력이 딸리죠. 자 여자 일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박수 한번 이제 네, 자 앵콜곡입니다. 또 참을 수가 없도록 언덕길을 허덕이면서
것은 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주 오지 말아야 되겠대. 예, 체력이 딸린대 이제. 아, 예, 정말 노래 잘하셨어요. 네, 오, 야 이, 어르신 이제 인정하시죠? 그죠? 노래 잘하죠. 이 노래로 평가하잖아. 예. 예, 보통적인 가수보다도 월등하다. 예, 평론을 해주시는 우리 어르신님. 네, 왜냐면 우리 어르신님이 저 잘 알아요 음악에 대해서. 네, 네, 음악에 대해서 아주 고수분이세요. 네, 야 이렇게 해서 네 들어본 노래 우리 박정숙 언니 오늘 리사이틀 완전히 했어요. 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노래 정말